유닛 6 거의 다 했어요. 우리 그래머 다 했고. 여기 그래머 넘버 원은 못 가요, 못 먹어요, 못 마셔요. 넘버 투는 으려고 해요. 는 플랜. 그리고 so because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했죠. 이유. 오늘은 어딘가요? 이걸 다 했고. 워크북 오늘 찾으러 어디까지 했지? 잠깐만, 이거 맞나? 이게 맞죠? 이게 맞는데, 우리 워크북 어디까지 했어요? 워크북 다 했는데. 109페이지까지 했어요. 109페이지까지 했어요? 네. 아, 여기까지 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러면 110페이지. 아, 110페이지 보면, 층 어디 있지? 층? 이상하다. 좀 다르네. 아, 이거다. 아, 오케이. 네. 그래서 110페이지까지 했네요. 우리 110페이지, 여기까지. 아, 여기 110페이지부터. 아, 미안해요. 경기는 뭐예요? 경기? 경기는 매치. 매치, 뭐, 게임, 예, 스포츠 게임도 경기라고요. 스포츠 게임. 아, 스포츠 게임. 뭐, 스포츠 혹시 좋아해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이기다는 윈. win. 그리고 지다 하면 lose. 이기다, 지다. 이겨요, 져요. 고치다. 고치다, 고쳐요. 텔레비전을 고쳐주세요. 리페어. 리페어, fix. 고치다 하면 fix. 고치다. 수리하다 하면 리페어. 수리하다. 뭐, 고치다도 리페어. 고치다. 고장이 나다. broken. broken down. 고장이 나요. 그래서, 아, 한스 씨, 어제 혹시 한국 독일 축구 경기를 봤어요? 네, 봤어요. 네, 봤어요. 한국 독일 축구 경기, 풋볼. 앤디 씨, 이제 텔레비전을 볼수 있어요? 아니요, 아직 텔레비전을 못 고쳐요. 고쳐요? 고쳤어요? 고쳤어요. 여기는 past tense예요. 지금 텔레비전이 고장 났어요. 고장 나서 from now 이제 can watch 볼수 있어요? 아니요, 아직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Not yet. 그래서 can I watch? 그래서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아직 못 고쳤어요. 그래서 못 봐요. 수잔 씨 카메라로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미안해요. 제 카메라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 고장 났어요. And 4번 A 해볼까요? 지난 주말에 야구했어요. 네, 다른 학교 야구팀하고 같이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우리 팀요. 우리 팀이 잘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베이스볼 야구 했어요. 네, 야구 했어요. 생일 카드, 버스데이 카드, 동전은 코인, 머니, 코인. 버스 정류장,
버스톱. 버스탑. 길이 막히다. 트래픽 잼.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내 친구들한테서 게임 테이크. 케이크 하고 생일 카드를 받았어요. 앤디 씨는 왜 보통 버스를 타요? 버스 정류장이 집에서 가까워서 저는 보통 버스를 타요. 버스 정류장이 집에서 클로즈 가까워서. 회의에, 미팅, 회의에 왜 늦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어요. 가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길이 아주 막혀요. 버스가 못 다녀요. 못 가요. 눈 때문에. 앤 지갑에 지갑에 동전이 많아서 무거워요. 동전이 많아서 헤비 무거워요. 미트라 씨는 동전을 가지고 다녀요? Bring along? Coin? 네. 네. 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다녀요. 동전을 가지고 다녀요. 동전으로 뭐 해요? 왜 가지고 다녀요? 필요하면 뭐할때 필요해요? 동전은? 언제 필요해요? 가게에서 살 때? 가게에서 살 때, 가게에서 칩, 싼 물건을 살 때, 코인, 동전이 필요해요. 싼 물건을 살 때. 오케이. 그래서 동전을 가지고 다녀요. 한국은 보통 요즘은 이제 돈을 안 가지고 다녀요. 돈을 안 가지고 다녀요. 뭐 카드 아니면 무슨 페이 많이 있죠. 말레이시아도 요즘에 뭐 페이 많이 있죠. 알리페이, 뭐 그랩페이, 아, 위챗, 네. QRP. QR페이 카드 있고 아니면 인터넷 뱅킹 해서 네. 돈을 안 가지고 다녀요. 요즘 뭐 키오스크는 아예 돈을 이 캐시를 못 해요. 키오스크는 온리 카드 페이만 해요. 그래서 돈도 없고 동전도 없어요. 동전은 언제 마지막으로 언제 동전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다이 카드를 가지고 다녀요. 여기는 왜요? Why? 그런데요. 꼭 하세요. 그래서 what? 뭐요? 죄송합니다. 근데 내일부터 운동하려고 해요. 잘 생각하셨어요. 운동을 꼭 하세요. 꼭, certainly, surely, 꼭 하세요. 미나 씨,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what? 그래서 뭐요? 제가 미나 씨한테 식사를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런데, 뭐, but, by the way, 그런데요. 저기요, 여기에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I didn't know. 죄송합니다. I'm sorry. 몰랐어요. And listening이네요. 듣고 대답해 보세요. 있는데, 수잔 씨는 왜 이메일을 못 봤어요? 수잔 씨가 이메일을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컴퓨터가 없어서 회사에 가야 해서 컴퓨터가 고장나서 있고, 수잔 씨는 이번 주에 뭐할 거예요? 여기 이미지 첫 번째는 뭐할 거예요? 아마 여행가요? 여행 가요. 두 번째는 파티를 해요? 파티예요. 세 번째는 일해요. 이래요. 네 번째는 등산해요. 등산해요. 등산 가요. 네, 그래서 1번, 2번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육과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수잔 씨, 제가 수잔 씨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이메일 보셨어요? 아니요. 컴퓨터가 고장나서 요즘 인터넷을 못해요. 그런데 왜요?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하고 같이 소풍을 가려고 해요. 수잔 씨도 같이 갈수 있어요? 미안해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도 회사에 가야 해서 소풍을 못 가요.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같이 가요. 네, 수잔 씨는 왜 이메일을 못 봤어요?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네. 수잔 씨는 이번 토요일에 뭐 해요? 회사에 일할 거예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일해요. 일해요. 일할 거예요. 친구들은 뭐 해요? 소풍 가요. 소풍을 가요. 친구들은 소풍, 피크닉, 소풍을 가요. 수잔 씨는 일이 많아서 일해야 돼요. And 받아쓰기. 잘 듣고 써보세요. 1번.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했어요. 네. 미트라 씨는 오늘 운동했어요? 오늘 안 했어요. 왜안 했어요? 어제 운동했으니까 오늘 안 했어요. 운동 했어서 어제 운동해서 오늘 안 했어요. 어제 운동했으니까도 어제 운동했으니까 오늘 안 했어요도 괜찮고. So because 서는 항상 present tense예요. 어제 운동했어요. 서 하면 운동해서 항상 change to present tense. 2번. 2번. 오늘 3시까지 서류를 만들려고 해요. 오늘 3시까지 서류를 만들려고 해요. 오늘 3시까지 서류를 만들려고 해요. 3시까지 서류를 만들려고 해요. 오늘 3시까지 서류를 만들려고 해요. 네, 오늘 until 3 p.m. 3시까지 서류를 I will make 만들려고 해요. 만들 거예요. 네, 3번. 3번. 길이 너무 막혀서 늦었어요. 길이 너무 막혀서 늦었어요. 길이 너무 막혀서 늦었어요. 길이 너무 막혀서 트래픽 잼 막혀서 레이트 늦었어요. 왜 늦었어요? 길이 너무 막혀서. 4번. 너무 피곤해서 좀 쉬려고 해요. 너무 피곤해서 좀 쉬려고 해요. 너무 피곤해서 좀 쉬려고 해요. tired. 너무 피곤해서 좀 쉬려고 해요. rest. 으려고 해요. 하면, plan요. will. 으려고 해요. 서류를 만들려고 해요. 쉬려고 해요. 너무 피곤해서. 마지막. 5번. 저도 오늘 저녁에 축구 경기를 보려고 해요.
저도 오늘 저녁에 축구 경기를 보려고 해요. 저도 오늘 저녁에 축구 경기를 보려고 해요. 저도 미투. 저도 오늘 저녁에 풋볼 축구 경기를 보려고 해요. So I will watch football tonight 오늘 저녁에. 네. 오늘 뭐 축구를 해요. 한국도 지금 오늘 그 월드컵 축구를 해요. 말레이시아도 아마 오늘 11시 말레이 시간 10시에 축구를 하네요. Today.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에 축구 경기를 보려고 해요. 네, 여기까지 유닛 6였습니다. 유닛 7 보자. 유닛 7. 유닛 7은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봤지요? 네, 네,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여기는 아마 고깃집이고, 여기는 중국집. 중국집은 차이니스 레스토랑, 거의 중국집. 회가 뭐예요? 회? 회, 아세요? 회? 후에는 회, 몰라요. 그 슬라이스로 피쉬, 사시미, 아, 사시미. 사시미 회를 먹어봤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어봤어요. 스시는 초밥이에요. 초밥은 먹어봤어요? 초밥. 초밥도 안 먹었어요. 스시 안 먹어요? 아, 안 좋아해요, 사실. 안 좋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생선은 못 먹어요? 회?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이거 맛있는데. 네. 그래서 뭐 회가 이제 사시미이고 분식. 여기 분식은 길거리 음식. 길거리 음식이 뭐예요? 로드. 길거리 음식은 스트리트푸드예요. 스트리트푸드 분식. 아, 스트리트 푸드. 스트리트푸드 분식은 무슨 음식이 있어요? 분식? 어떤? 호떡? 뭐 떡볶이? 보통 김밥도 분식이에요. 김밥. 뭐 튀김은 그 프라이드. 네, 이것도 다 분식. 덤플링, 만두. 보통 이제 만두? 떡볶이가 가장 메인 분식이죠. 한국에서 분식하면 떡볶이. 떡볶이, 만두, 김밥. 네, 이런 거를 분식. 예, 그 길거리 음식, 분식. 호떡도 뭐 분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이탈리아 레스토랑. 그래서 식당, 여기 이제 뭐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그래머는 137페이지, 텍스트북 137페이지. 갈비 먹어봤어요? 네. 네,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네, 먹어봐서요. 그래서 보다 present tense plus 보다 하면은 means try 보다 try. 그래서 보세요 하면 please try. 먹어보세요. Try to eat. 이거 먹어보세요. 마셔보세요. Try to drink. 이 커피 마셔보세요. And 해보세요. Try to do. 운동 해보세요. 수영 해보세요. And try to make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한국 음식을 코리안 푸드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보세요 하면 다 try. 먹어보세요, 마셔보세요, 가보세요, 한국에 가보세요, try to go. 여기는 이제 past tense, 봤어요. 봤어요는 experience. I already tried, have tried. experience는 경험이라고요, 경험. 두리안 먹어보세요. 저는 두리안 먹어봤어요. I tried to eat, 먹어봤어요. 마셔보세요. 마셔. 마셔봤어요. 봤어요. 한국 음료수, Korean drink, 마셔봤어요. 한국. 우린 차뭐 마셨어요. 한국 차 차. 마셔 봤어요. 마셔봤어요. 저는 한국 차티 마셔 봤어요. 해보세요. 해 봤어요.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봤어요. 봤어요. 한국 음식 만들어 봤어요. 네, 만들어 봤어요. 뭐 만들어 봤어요? 떡볶이를 만들어 봤어요. 떡볶이를 만들어 봤어요. 떡볶이 어떻게 근데 만들어? 어려워요. 인터넷을 봤어요? 네,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를 봤어요. 맞아요. 유튜브에 많이 있죠. 유튜브를 보고 떡볶이를 만들어 봤어요. 사실은 떡볶이를 그냥 만들어요 하면 어렵고, 떡볶이 그 인그리드 재료를 팔아요? 뭐라 하지? 떡볶이, 쇼핑몰에 가면 떡볶이 세트를 많이 팔죠. 이거 스낵인데, 스낵. 이런 거, 국물 떡볶이, 쌀로 만든 떡볶이. 이거는 떡이고. 국물 떡볶이. 그래서 이 소스하고 같이 있는 이런 떡볶이를 많이 팔아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더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온리 떡 소스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이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 떡볶이 소스가 필요해요. 이 떡볶이 소스 아마 말레이시아 식당에 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떡볶이를 만들어 봤어요. 떡볶이에다가 라면 넣으면은 정말 맛있어요. 라볶이인데 라면 아, 플러스 네, 나도 떡볶이. 이거 너무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먹어 봤어요. 그리고 그래마 넘버 2는 좋은 식당을 좀 가르쳐 주세요. 꿀 레스토랑.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래만 넘버 투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는 please죠, please. 그래서 please do it. 보통 이제 for me 할때 주세요라고요. Please do it for me. 가세요 하면은 just please go죠. 가세요. 으세요. 으세요는 그냥 please. 가세요. 근데 가 주세요 하면 for me. 가 주세요. 핸드폰 사세요. 아이폰 사세요. Please buy iPhone. 아이폰 좋아요. 가세요. For you. 사주세요. 사 주세요는 for me, 저한테, to me, 저한테 사 주세요. 커피 사 주세요. 아이스크림 사 주세요. And 만드세요.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Please make for me. 떡볶이 좀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for me. 그래서 주세요 하면 더 more polite. 그리고 이제 for me 만드세요는 just for you. 그냥 만드세요, 가세요, 하세요, 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는 사실은 number one은 please teach도 있는데 number two는 just tell me도 있어요. Tell me.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요. Please tell me your phone number. 그래서 그래머는 두 개. Number one은 봤어요. Experience. Have tried. 보세요 하면 try. Please try. 주세요. Please do it for me. 만들어 주세요. 사 주세요. 해 주세요. And vocabulary 아니었는데. 음식. 갈비는 립스예요, 립스. 갈비. 김치찌개. 찌개는 스튜죠. 김치찌개는 다 알죠? 김치찌개. 네. 불고기. 불고기는 바비큐. 비빔밥, 믹스 라이스, 비빔밥. 삼겹살. 삼겹살은 이거는 이제 포크,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바비큐, 삼겹살. 잡채는 노릇? 누들인데 그 글라스 누들이죠. 잡채. 보통 한국에서는 그 파티할 때 많이 먹어요. 이 글라스 누들, 잡채. 잡채는 이거는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잡채 면 누들을 팔아요. 이 잡채 누들. 다른 그냥 라면 누들로 하면 안 되고 only 이 잡채 누들 있어요. 이게 스윗 포테이토 누들이에요. 잡채 누들로 잡채를 만들어요. 인스턴트 잡채도 있네요. 맛이 없겠죠. 네, 그래서 글라스 누들 있고 재료는 인그리디언트예요. 재료. 간장은 소이소스. 간장, 소이소스. 설탕. 설탕은 슈가 설탕. 참기름. 기름은 오일이고 참기름은 세사미 오일. 세사미 오일, 참기름. 파는 어니언인데 그 그린 어니언, 롱 어니언 있죠? 그린 어니언. 그래서 양파가 있어요. 양파는 이 어니언. 이 어니언은 양파이고 그냥 only 파 하면 파는 이 this onion, long onion 이게 just 파. 파로 그 팬케이크를 만들어요 하면 파전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파전. 파로 만들어요 하면 파전이고 김치로 만들어요 하면 김치전. 김치전. 시푸드로 만들어요 해물전. 시푸드로 만들어요 하면 해물전. 그리고 보통 이 전은 한국에서는 레이니데이 비 오는 날 먹어요. 레이니데이 되면 항상 비가 오면 파전 앤 막걸리. 이 막걸리는 라이스 와인이에요. 비 오는 날 항상 보통 파전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우리 파전 먹을까요? 그래요.
파, 파는 onion. 마늘, 마늘은 그 갈릭, 마늘, 갈릭이죠. 갈릭이 마늘. 갈릭, 마늘. And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소금. 소금은 salt, 소금, 설탕 and 소금. 또 있나 ingredient? 식용유도 있네. 식용유. 이거는 쿠킹 오일. 식용유. 네, 그래서 다시 간장, 간장 means 간장, 소이소스. 소이소스, 고추장, 칠리 칠리소스, 소스 레드페퍼 소스, 페이스트. 레드페퍼 페이스트, 고추장. 이게 떡볶이 할때 항상 고추장을 많이 넣죠. 고추장, 간장, 설탕. 슈거. 슈가, 설탕, 참기름, 세스미 오일. 세사미 오일, 참기름, 아주 베리 스윗, 달아요. And 파, 파는 그린 어니언, 그린 아니야. 이거 저스 어니언은 양파야. 양파. 양파가 어니언. 양파. And 마늘. garlic. 갈릭, 마늘. 마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마늘 몸에 좋아요. 건강에 좋죠. 건강에 아주 좋아요. 마늘. And 소금, salt, 식용유, 쿠킹 오일, 고추장, 레드페퍼 페이스트, 고추장. And 요리 방법. 쿠킹 Cooking 방법. ways. 방법은 way 방법. How to make, how to cook이죠. 뭐 introduction. 네, instruction 방법 way. 굽다. 굽다 구워요 하면은 뭐 bake 굽다 구워요. 빵을 구워요도 있고, 고기를 구워요. 그릴도 굽다예요. Bake and grill 굽다. 넣다 넣어요는 put inside 넣어요. 또 비빔밥에 뭘 넣어요? 비빔밥에 뭐 넣어요? 레이 네? 여기 비빔밥, 오케이. 비빔밥 재료는 뭐 밥도 있고, and 뭐 베지터블, 야채 베지터블, 소이소스 간장. 소이소스. 간장. 사실은 간장을 안 넣어요. 보통 이제 고추장을 넣어요. 고추장. 레드페퍼. 그치죠? 고추장하고 또 뭐, 참기름, 소금? 세사미염. 참기름. 소금도 밥에는 잘안 넣어요. 소금도 안 넣는데. 뭐, 넣을 수도 있죠.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푸딘, 밥을 넣어요. 야채를 넣어요. 푸딘 사이드를 넣어요. 고추장을 넣어요. 고추장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많이 넣으면 너무 매워요. 참기름을 넣어요. 넣다. And 섞다, 섞어요. 섞다는 믹스예요. 믹스 섞어요. 그래서 고추장, 참기름 넣어요. And then 섞어요. 섞다. 그리고 볶다 된대. 볶다.
볶아요. 볶음밥 하면은 프라이드 라이스가 볶음밥이에요. 그래서 볶다는 보통 스티어프라이예요. 볶다. 떡볶이 하면 떡을 프라이 볶아요. 떡볶이 볶다. 볶음밥 프라이드 라이스 볶다도 있고 굽다 볶다 쓰리다 하면 보일 쓰리다 물을 라면 요리 방법. 물을 넣어요. Put in water. 물을 끓여요. Boil. 그리고 라면을 Put in. 넣어요. 넣어요. 스프를 넣어요. 스프는 이그 파우더 한국 라면은 보통 이 라면 스프가 있어요. 라면 파우더. 소스 아니고 라면 스프. 이 파우더 이게 아주 맛있는 라면 스프. 보통 같이 라면에 같이 있죠. 이 스프하고 여기 뭐 베지터블 조금 있는 거. 를 넣어요. 다시 보일 끓여요. 계란을 넣어요. 에그. 계란 넣어요. 맛있죠? 아니면 계란이나 or 어니언. 계란이나 어니언 사실 넣어요. 그다음에 먹어요. 라면 요리 방법. 물을 넣어요, 끓여요, 스프 넣어요, 다시 끓여요, 파 넣어요, 그리고 먹어요. And 맛은 테이스트, 맛. 달다, 달아요, means sweet. sweet. 맵다, 매워요, Spicy. spicy. 시다, 셔요, 는 sour. 레몬이 무슨? 아주 셔요. 많이 셔요. And 쓰다, 비트. 써요. 비트. And 기름이 많다. 기름은, 여기 기름, 참기름 있죠? 기름은 오일이에요, 오일. 기름이 많아요 하면 뭐, 오일리, 그리시. 기름이 많다. 기름이 많아요. 달다, 맵다, 시다, 쓰다. 맛이 있나? 아, 짜다. Salty? 짜다, 짜요, 솔티. 짜요, 솔티. 그래서 달아요, 매워요, 셔요, 사워. 아주 셔요. 써요, 비튼, and 짜요. 숙제는 Homework. homework, 숙제. Which는 뭐 location, position, location, which. 구경을 하다. 서울에서 뭐 했어요? 서울에서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해요. 또 구경하다는 뭐 watch, see, watch, sightseeing, Sightseeing. sightseeing, 구경을 하다. 이따가 만나요. 이따가. Later. Later. 이따가는 조금 후에요. Little later. 이따가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이따가 만나요. 이메일을 쓰다. Right, Amy. 가르쳐 주세요. Teach me. Please teach me도 있고, please tell me도 있어요. Tell me.
그래서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이메일 가르쳐 주세요. 이건 tell me, please tell me. 도와주세요. Help me. please help me. 도와주세요. 말해 주세요. 이것도 뭐 tell me. Tell me. 말해 주세요. 빌려 주세요. Borrow. Please borrow, rent, borrow, rent, run, 돈 빌려주세요. 돈도 빌려주세요. 볼펜 빌려주세요. 안내해 주세요. 안내는 guide, guide. So please Who's guide me? guide me.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투어 가이드는 안내원이라고요. 안내원. 원이 워커죠. 회사 원, 은행 원, 안내원 하면 가이드. 여기요. Excuse me. Look here. 조금 있다가 도와줄게요. 아, I I'll help you a little later. will. A little later. 도와줄게요. I will help. 추천해 주세요, please. 추천은 그 recommendation이 추천이에요. So please recommend, 추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숙제, homework, 위치, location. 위치가 어디예요? Location이 어디예요? 구경하다, sightseeing, 이따가, later, 이메일을 쓰다, write email. 가르쳐 주세요. Please tell me. 도와주세요. Please help. 말해 주세요. So please tell me. 빌려 주세요. Please borrow. 안내해 주세요. Please guide. 여기요. 조금 있다가 도와줄게요. I will help later. 추천해 주세요. Please recommend. 소고기. B. Beef. 돼지고기. Four. 양고기, Lamb. 램, 물고기, 오케이. 물, 몰라요. 물은 Water. water meat, fish, 물고기는 fish, water meat, 물고기. 요리, Okay. 부킹, 부탁하다. 부탁은 ask, request, 부탁이에요. Please, 부탁, 부탁할게요. 부탁하다. 기쁘다. Happy? Joy, 먼저? 어. glad. 근데 해피는 행복하다도 있죠. 행복하다 하면 해피. 행복해요. 네. 날마다 날마다 마다 마다는 every예요. every가 마다. 날마다는 everyday. 아, 이게 이게 날마다, 이게 매일하고 같아요. 매일. 주말마다, every weekend. every weekend, 매주, 뭐, 해마다, 매년, 사람마다, Every person. every person, 사람마다 달라요 하면 depends on person. 회사마다 달라요. Depends on company. 마다 달라요. 마다. 우리는 화요일마다 한국어를 공부해요. Every Tuesday. 화요일마다. 먼저. 먼저는 First. first of all.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요 하면은 일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요. 샤워해요. 물 마셔요. 핸드폰 봐요. 밥 먹어요.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first 먼저 뭐 해요? 아침에
핸드폰을 봐요. 핸드폰을 봐요. 먼저 핸드폰을 봐요. 집에 와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요? 샤워해요. 샤워해요. And 만들어 주다. Please make for 만들어줘요. me. Make. 여기는 이제 make for me는 아니고 just make for 모르죠 아직은. 주세요 하면 for me고 저 사람한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Please make for him 그 사람한테 만들어 주세요. 동생한테 만들어 주세요. 보통은 이제 저한테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만들어요? How to make? How to make 떡볶이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마지막 배달. 배달은 딜리버리 배달 음식을 배달을 해요 해서 먹어요? 가끔 배달을 해요. 뭐 가끔 배달을 뭐 시키다 하는데 order 배달을 시켜요. 배달 약국 Pharmacy? 아무튼 한식집 Korean food restaurant. 코리안 레스토랑 Restaurant, Korean 한식집 restaurant. 한식당, 한식집 같아요. 한식집. 일식집. 그러면 아마 재패니스 레스토랑 일식. 시키다, 시켜요. 오더. 일을 시켜요도 있고 음식을 시켜요. 갖다 주다 하면 bring. 갖다는 take, 주다는 give. 그래서 take and give to you. 갖다 주다. 또 갖다 주세요 for me. 보통 이 배달할 때, 음식을 시킬 때, 치킨을 갖다 주세요. Take and give to me. 치킨을 bring 치킨을 갖다 주세요. 나시르막을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나 더. One One more. more. 한 그릇. One bowl. 그릇은 그릇이 bowl예요. 한 그릇, 세 그릇. 혼자 Hello. 보통 그 말레이시아에서 혼자 음식을 오더 시킬 수 있어요? 혼자? 네, 지킬 수 있어요. 혼자. 혼자 시킬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혼자는 그러니까 한 그릇 원 볼은 잘안 되고 뭐투 볼, 뭐 쓰리 볼 이렇게 원 볼은 뭐 되는 식당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식당도 있어요. 2인분은 for two Two person, people? 2 people 2인분. 2명 아니에요? 아, 이거 2인분은 음식이에요. Food for two people.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사람은 그냥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하면 한 명, 두 명, 세명 하죠. 이 인분은 보통 주문할 때 한국에서는 2인분 주세요. 이거는 이제 2개 주세요 하고 같아요. 그래서 미트라시가 떡볶이를 먹어요. 저도 떡볶이를 먹어요. 하면 여기요, 떡볶이 2개 주세요도 괜찮고. 떡볶이 2인분 주세요. 왜냐하면 보통 떡볶이를 2인분을 시키면
이렇게 여기 떡볶이 하나 이렇게 보통 안 하고 코리안 스타일은 이게 없고 라지 다 떡볶이 같이 먹어요. 같이 이렇게 와요. 2인분. 그래서 이게 떡볶이 2인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내 볼에다가 떡볶이를 무 이렇게 먹고 이게 떡볶이 2인분 주세요. 3명이 먹어요 하면은 3인분 주세요. 2인 하면 2%, 3인 하면 3%. 3 하면은 이거 뭐, 갑자기 생각이 날 때, 참이라고요. 갑자기, 아, 참, 그거 축구 봤어요? 아, 참, 그거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날 때, 참, 맞아. 네. 그래서, 참, 네? 왜요? Why? Yes. Why? 네? 글쎄요, 하면 왜? Not sure. Not sure, let me see. 보통, 생각할 때, 글쎄요, well, 뭐, 생각할 때, 글쎄요. 잠깐만요, 다섯 번만. 잠깐만요. Wait. Wait. 지금 배달 돼요? 지금 딜리버리 돼요? 이 돼요? 배달 돼요? Is it possible? possible can도 있고 뭐 become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can. 또뭐 can I order delivery? 지금 배달 돼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배달 딜리버리가 배달해 주세요. 약국, 파머시, 한식집, 코리안 푸드 레스토랑 시키다 오더 시켜요. 갖다 주다 브링 하나 더 one more 한 그릇 one bowl 한 접시 one plate 접시는 plate. 그릇은 뭘? 혼자 얼른 2인분 for 2 people, 3인분 for 3 people. 참, 네? 왜요? Why? 글쎄요. Well, let me think. 잠깐만요. Just a moment. Please wait. 잠깐만요. 지금 배달 돼요? 네, 돼요. Or 아니요? 안 안 돼. 돼요? 지금 배달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지금은, 뭐,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배달이 안 돼요. 네. 음식하고, 뭐, 맛, 재료, ingredient, please. 네, 주세요. 하고 order 막은 있네요. 그래서 그래머 넘버원은 봤어요? Have you? 먹어봤어요? 마셔봤어요? 가봤어요? 그래서 텍스트북을 보면 그래머 넘버원 124페이지 1, 2, 4 프랑스 음식 먹어봤어요? 네? 네,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아니요? 못 아니요, 못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그래서, 다시 가져오죠. 봤어요, 먹어봤어요, 마셔봤어요, 해봤어요, 만들어봤어요. 듣다. Listen. I try to listen.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K-pop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만들다 하면 만들어 봤어요. 만들다. 만들어 봤어요. 쓰다. 쓰다는 써요. 왜요? 프레젠트는 써요. 그래서 써봤어요? 써봤어요. 이 쓰다는 뭐 미닝이 아주 많이 있죠. 여기서는 use예요. use. 쓰다, write, use, Peter, wear, hat, 쓰다, 다 써요예요. 써요. 편지를 써요. 핸드폰을 써요. 맛이 써요. 모자를 써요. 쓰다. 그래서 아이폰 써봤어요? 네, 써봤어요. 부르다는 불러요. 싱어송 불러요. 한국 노래를 보러 봤어요? 불러봤어요. 보러 한국 봤어요? 노래, 한국 노래 불러봤어요? 네, 보러 봤어요. 네, 불러봤어요. 어디에서 불러봤어요? 집에서 보러 봤어요. 집에서 불러봤어요. 네, 노래방에서 불러봤어요. 먹어봤어요. 해봤어요. 영화 배우를 만나다 만나봤어요. 제주도에 가 아, 봤어요. 봤어요. I have been to Jeju Island. 가봤어요. 비빔밥을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한국어 음악을 들어봤어요. 한국 음악을 들어봤어요. 설악산에 가봤어요? 아니요? 못 갔어요. 못 가봤어요. 갔어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마셔봤어요? 아니요? 못 못 마셔봤어요? 마셔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못 해봤어요? 번지점프를 해봤어요? 아니요? 못 했어요. 못 못했어요. 해봤어요. 사실은 못 했어요도 아. 괜찮은데, 여기는 이제 have any experience, 경험을 물어봐요. Do you have any experience? 해봤어요? 아니요, 못 해봤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래머는 next week, 다음 주에 아어 봤어요 하고 아어 주세요. Please do it for me. 이두 개를. 혹시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이 백그라운드. 한국에서 아주 아주 유명한 장소. 보통 몰라요.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하면 여기 랭킹이 항상 있어요. 랭킹. 판문점. 혹시 들어봤어요? 판문점. 여기가 아니요. 판문점인데 여기에요. 저희가 여기 판문점. 판문점. 좀 이상하죠? 여기가 플레이스가. 네, 뭐예요, 이거? 뭘까요? 여기 아래, 여기 아래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은 노스 코리아예요, 노스 코리아. 그 여기는 뭐래? 사우스 나 코리아. 그 사투리 뭐래? 그래서 여기 라인은 사우스 코리아 라인이고, 여기 라인은 노스 코리아고, 이 블루 하우스에서 여기에서 이제 미팅을 해요. 회의. together. 근데 여기는 그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사진도 하고 관광도 하고. 네. 뭐 대통령 프레지던트도 오고. 가서 여기에서 이제 뭐 투어도 할수 있어요. 네. 여기 노스 코리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노스 코리아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네. 있는 데가 이 사진 여기. 그래서 이 사진 이쪽이 이제 노스 코리아.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알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